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렇게 크게 나와도 되는 거예요? 아, 실내화가 있네. 이거 열 수 있다 했어. 실내화가 있네. 어, 좋다. 어, 추워라. 안 돼 보이는 거야. 허, 대박. 여기도. 어, 그러네. 여기도. 대박. 어떻게 열었어? 아, 반대쪽이구나. 우와. 오, 좋은데? 진짜 아기자기하다. 오! 냉장고에서 김치에서 화장실도 있네. 기차역 화장실 같다. 이게 문 닫는다고 그냥 잠기는 게 아니어서 별 눌러야 돼. 아. 수납장도. 아! 비바람 감성. 어? 티티 여기 있어. 어, 여기 있어. 언니 나 티티. 여기서 똥 싸면 안 된다는데? 어. 소변 만든대. 어, 아, 그래. 안 두름. 어디서 여기도 열려. 예쁘다. 우리 이제 뭐 먹을까요? 좋은 김에. 우리 11시에 어떻게? 자, 1번. 아, 선택을 약간 1번. 줄 세울게요. 1번 집에 간다. 진짜 이제 여기가 집이야. 여기가 집이라고. 그러니까 1번. 아예 그냥 가게에 가서 먹고 안주거리 사서 이 차로 들어온다. 2번. 했다 오고 탕 사서 와가지고 나 고장 났어. 킹 받는 소리. 요즘에 생각보다 그거라던데? 좀 철이래? 철이라던데? 야, 여기 인도 인도. 우리 열 그대로
진짜 웃겨. 이게 해산인가 이거? 응. 한 마리만 붙어 있네. 해산 말미제. 얘들아, 문어 튀김 2만원, 문어 스케 2만원짜리 어때? 주문할게. 시절이배 타고 막 이런 일 있어. 근데 진짜 하루만 다정한 다현이 쓰레기통을 키워준다. 여기는 발을 씻느라 싸우고 있다. 근데 나도 이거 아 여기서 잠옷 미안해. 라면 끓이는 아이들. 와, 라면 이 시간에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다. 지금은 아직 10시밖에 안 됐다고 한다. 믿음을 타며 라면을 끓인다. 박자가 정확하다. 냄새가 너무 맛있다. 그러니까 냄새만 맡아도 배불러. 솔직히 나 지금 나 진짜 더 못 먹겠어. 빛나는 셰프. 비벼 저걸 비비라고? 문어 한밭, 비빔밥, 물. 그리고 다연. 다연이 손가락. 아, 안 뜨겁구나. 너무 맛있어. 문어 튀김. 갑자기 좋은 게가 없네. 위에 그 위에 올라가 봐서. 알아요. 진짜요? 아니 아니 아니야. 아마 커밍
제가 다 이제 받아서 주워야 도깨비는 아니야. 아름다워.